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곤두레 나물 밥을 하려고 하는데요. 곤두레 나물은 제가 물에 불려서 삶아서 씻는 과정까지는 영상 뒤편에 넣어둘게요. 그리고 이거는 곤두레 나물을요. 말린 거를 물에 조금 한 20분 불렸다가 물을 넣고요. 이제 삶아서 이렇게 놔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요. 근데 이제 곤두레 나물 밥은 이만큼 부드럽진 않아도 됩니다. 완벽하게 안 삶아도 되고요. 한 90%만 삶아줘도 밥을 하면서 한번 압력솥 한번 더 쪄지니까 괜찮고요. 저는 오늘 살 두 컵을 할 거거든요. 한 이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삶을 때 한꺼번에 삶아 놓으시는 게 좋거든요. 조금 조금씩 삶으면 힘들어요. 남은 거는요, 이렇게 뭉쳐서 조금씩 냉동시켰다가 곧때곧때 꺼내서 밥을 하시면 돼요. 자, 쌀은 씻어가 불려가셔도 되는데 압력밥솥 때 할 때는 안 불리고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하시면 더 고슬고슬하고 맛있거든요. 요거를 잠시 씻어오겠습니다. 씻어왔고요. 여기다 넣겠습니다. 밥물은요, 쌀의 상태에 따라서 겨울에는 쌀이 건조하니까 물이 많이 들고 또 가을에 추수하면 물이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밥은 평상시에 내가 하시는 대로 밥물을 잡으시면 좋아요. 다시마를 같이 여기다가 잘라서 다시마 조각을 넣어서 같이 밥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다시마 육수 내시면 더 좋고요.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. 그리고 밥물은요, 평상시에 내가 먹는 것만큼 잡으시면 돼요. 본인이 늘 하시던 밥 있죠? 밥물을 잡는데 저는 너무 진밥보다는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물을 이만큼 잡았는데요. 이렇게 쌀이 묵은 쌀이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잡은 겁니다. 이게 압력밥솥 치고는 물을 많이 잡았거든요. 근데 저는 평상시 이 정도로 해야지 고슬고슬 하더라고요. 이제 된장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. 지가 알아서 다 섞이기 때문에 참기름 넣어주셔도 되고요. 또 들기름 있으시면 들기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들기름을 한 두 스푼 넉넉하게 넣습니다. 나물을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무치는 수고까지 덜어주는 상어 이모 레시피입니다. 넣어줍니다. 저는 요렇게만 해가지고 먹겠습니다. 저는 그냥 백미치사 누릅니다. 이건 나물 같은 거 삶았는 거요. 냉동실 보관하실 때요. 그냥 이렇게 꼭짜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 이 자체에서 수분이, 냉동실에서도 수분이 마르거든요. 그래서 물과 함께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수룹이라든지 봄나물 같은 거 삶아서 얼리실다든지 아무튼 나물 종류는 삶아서 얼리실 때 이렇게 물과 함께 보관해 놓으시면 냉동실에서도 마르지 않고 보관이 됩니다. 밥이 다 되어 가는데요. 여기 비벼 먹을 이제 양념장으로요. 양파장을 만들게요. 이거는 양파 작은 거 반 개만 쓰겠습니다. 상의모 편에 보시면 양파장 만드는 게 따로 있거든요. 간단하게 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양파 쪽 반 잘라서요. 가능하면 좀 얇게 써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반 개 하시고요. 이제 대파도 색깔 내기 위해서 사실 이것만 해도 먹을만 해요. 밥이 다 됐대요. 여기다가요, 멸치 액젓을 좀 넣어줍니다. 멸치 액젓은 하나, 자, 두 스푼, 진간장, 자, 두 스푼 정도 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놔두시면은 양파가 숨이 죽거든요. 고춧가루를 좀 넣고요. 자, 고춧가루 한 두 스푼 넣고, 여기 마늘 넣으셔도 되고요. 또 저처럼 마늘 좀 빼도 됩니다. 요건 시판하는 김가루거든요. 시판하는 김가루는 좀 짠맛이 있어요. 너무 짜다 싶으면 물을 타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걸 먹고 드시고 나서 남아서 냉장고에 넣을 경우에 물을 타놓으시면 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짜면 조금 덜 비비시면 되거든요. 참기름, 들기름 다 좋습니다. 넣어주시고 아니면 비빌 때 넣으셔도 되고요.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반 스푼 넣고요. 깨를 좀 먹음직스럽게 좀 넉넉히 넣어줄게요. 한 두 스푼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비비시면 돼요. 밥이 다 돼서 이제 밥 가져올게요. 밥이 다 됐습니다. 저는 조금 밥을 좀 고슬고슬한 거 좋아해서 좀 이렇게 밥알이 조금 저는 좀 살아있거든요. 살아있네, 살아있어. 제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밥알을 좋아해서 좀 고슬하게 했거든요. 근데 모든 밥솥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제 밥솥은 좀 밥이 조금
눌어요. 골고루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. 아까 곤두레 나물 한 줄만 넣었는데도 지금 밥 반, 나물 반 이렇거든요.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. 그리고는 자, 양파장은 이렇게 곤두레 나물밥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거는요, 말려진 곤두레 나물을 제가 마른 거를 물에 잠깐 불렸습니다. 이렇게 한 20분, 뭐 한 10분만 불려도 이렇게 만지기가 좋거든요. 이렇게 말랑해져야지, 만져야지 이게 안 부서져요. 아니면 바삭거리는 거를 뜯거나 뭐 나누거나 이거 만지면은 이게 부서지거든요. 이렇게 푹 잠기도록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서 불을 끌게요.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시중에 판매하는 그냥 일반 나물은 질긴 게 많아서 이렇게 좀 20분, 30분 혹은 40분까지 끓여야 되는 나물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나물은 제가 또 늘 잘 아는 나물이기 때문에 한 5분만 끓이고 불 꺼놓으면 얘가 부드러워져요. 이거는 이제 시골에서 직접 저희 형님이 잘 삶아서 말리면은 이게 조금 억센 나물이긴 해도요. 부드럽게 삶아서 말리면은 다시 내가 삶을 때도 부드럽게 되거든요. 금방 부드럽게 되니까 이거는 잠깐 5분만 삶고 끝내겠습니다. 5분만 삶고요. 불 꺼서 인불에서 그냥 불릴 거예요. 따뜻한 물에서. 그렇게 하면 이거는 잘 돼요. 그러니까 나물은요. 질긴 나물을 잘 삶아서 말리셔야지 다음에요. 쓰실 때 아주 부드럽게 돼요. 이렇게 5분만 끓여가지고는 이렇게 불을 끄고요. 이대로 그냥 뚜껑 덮어놓고 식힐 겁니다. 그러면 저절로 부러져서 먹기 딱 좋게 돼요. 곤두레 나물을요. 이렇게 제가 살짝 데쳐가지고 물에 그냥 그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이대로 다 식혔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이게 나물이 더 불어나서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습니다. 모든 나물이 이러지 않다는 것. 시판하는 나물 중에는요. 이렇게 이중 삶아도 이렇게 불려도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지 않고 거친 거 있거든요. 덜 불어나는 거. 그런 거는 30분 혹은 40분까지 삶으셔야 돼요. 밥을 할 때는 이걸 다시 또 한 번 더 끓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 크게 많이 푹 삶진 않아도 이거는 지금 바로 무쳐 먹어도 될 만큼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. 양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삶으신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은 한꺼번에 삶았다가요 조금씩 뭉쳐서 냉동실에 그냥 이렇게 삶은 다음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아요. 그 다음에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쓰시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몇 번 씻은 다음에 물이 깨끗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담가 놓으셔서 나물 물을 조금 더 우려내셔도 돼요.